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개념 잡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 일터 신학에서 제가 하는 일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세션이 바로 오늘입니다.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일과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우리의 일과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알면 노력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많이 실제로 개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현 주소,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일터,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일, 일의 의미, 그다음에 신실한 일꾼들. 그러니까 1, 2, 3, 4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는 걸 가지고 논의할 것이고, 네 번째는 실제로 그런 그 사례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현대 사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직장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현 주소는요, 노동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건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 노동 시간이 제일 길고 일은 많이 하고 만족은 되게 낮고 스트레스는 세고 최고 수준이고 직장의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통계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요 OECD 32개국 가운데에서 넘버2예요. 넘버1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중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그건 제가 스터디를 안 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평균 8.7시간 일해요. 하루 근로날 일 워킹데이에 하루에 평균 모든 근로자가 평균 8.7시간 일을 하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풀타임이 보다 35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그것이 지금 30시간으로 줄어들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40시간이 풀타임이죠. 하루 8시간. 근데 하루에 8시간보다 평균적으로 1시간을 더 일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만족도가 그 삼성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55% 정도예요. 100점 만점에 5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5명만이 일에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겠죠. 나머지 45명은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만족하는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절반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는요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직장인들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87%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78%예요. 미국이 79%고 일본이 72%입니다. 우리 맨날 일본 사람 욕하는데 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일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하여튼 일 많이 하고 만족은 적고 스트레스는 높고 우울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2016년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인생을 보내려고 그렇게 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 스펙 쌓고 지금 이 짓 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나? 라는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그 부정적인 반응들로서 이 경쟁과 불안, 무의미, 실패에 대한 두려움, 피곤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도 있죠. 그 회사는 나에게 소속감을 준다, 아이에게 아이덴티티를 준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된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다음에 명예가 있고 성취감이 있다, 이런 좋은 긍정적 반응들도 있지만, 제가 부정적인 반응들을 앞세웠던 이유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직장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일터는 왜 이렇게 어그리한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이거는요, 네 가지,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죠, 세리, SERI 세리에서 2014년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직장인의 한국 직장인들의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치열한 경쟁이십니다. 경쟁이 유독 치열하다는 거죠. 한국 직장인들이 생존 경쟁이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 가치 부재.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직장에 들어가서 한참 일을 하다 보면, 근데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 밥 벌어먹는 거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을,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대우 명분을 찾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가 그 직장에서 굉장히 그 행복하지 않은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가치부재, 치열한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이게 별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세리에서 조사할 때 의외로 반응이 나타난 게, 돈에 대해서는요, 직장의 행복에 그리 큰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16가지 변수 중에 14번째였어요. 돈이 직장인들의 행복을 준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보니까 돈이 주는 만족도는 14번째밖에 안 된다. 거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간 사람과 직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 연봉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취업준비생들. 근데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서 매년 일을 해보면 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보다도 이런 문제들, 경쟁, 가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직장에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행복한 직장이란 곳은 이런 곳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직무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행복한 직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이모션, 정서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장,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이라는 게 하루 중에서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이 직장이에요. 그죠? 오히려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지내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평일날 같은 경우에, 주중에는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직장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일은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만족, 그 다음에 정서, 가치. 이 세 가지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직장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현실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직장 현실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정서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막 직장에 그 주말 되면 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 너무 보고 싶고 빨리 직장에 나가고 싶고 가서 일하고 싶고 그런 그 기쁨 그 정서적인 만족이 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이 만족감을 주고 있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자신이 냉철하게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요,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왔어요. 그죠? 행복하면 안 와요, 여기. 이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도록 오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현실 직장에서는 그게 왜 안 될까? 왜 직장에 가는 것이 꼭 친구 만나러 가고 교회 가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진짜 직장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본질적으로 직장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월요일 날 직장 나가려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저희 그 집에서 그 매주는 못하지만은 주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손님들 자주 초대를 해요. 특히 이제 월요병이 심한 사람. 그래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파티. 아주 호텔급 분위기에 그 김밥 천국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게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게 된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이제 손님을 초대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싼 걸 하면 오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준비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간단하게 뭐 국수라든지 아니면 카레라이스라든지 그런 이 소소한 그런 그 음식을 차려놓고 나는 이제 아주 멋있는 식탁보를 딱 얹어놓고 그리고 그 식탁 테이블을요 이 거실로 들고 와요. 그래서 거실에 딱 앉혀놓고 거기에서 촛불도 켜고 이제 글라스에다 이제 물도 마시고 해가지고 그 접시도 아주 고급스러운 걸 새로 장만해가지고 우리가 저 대접을 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쁨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잖아.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안식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함, 이 정서적 만족감과 존중받고 사랑받았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월요일 시작하자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별짓을 다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간다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일터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만족과 정서와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제공을 받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만족과 정서와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단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일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터.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매일 출근하는 일터. 이 일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일에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일터하고 다른 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터는 예수님이 사셨을 때 일하셨던 그 일터와 똑같은 일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사역이라는 표현은요 그냥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냥 work의 work W-O-R-K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일이나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원어가 똑같아요. 그냥 일이에요. 일.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그것을 사역이라는 영어로 ministry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는 일도 ministry예요. 예수님이 일하셨던 일터는요 회당, 광야, 바다, 집, 거리, 성전, 안 간 데 없어요.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지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 세상이라고 코스모스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모든 생명체들이 숨쉬고 거하는 그 곳이 바로 코스모스거든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 숨쉬고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코스모스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세상. 그래 그 세상은요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세상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직장 일터가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싶어한 그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영적, 인격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 총체적 영역에서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인격적인 퍼스널 나라는 한 인간을 향한 부르심이죠. 정치적으로요.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맹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회복을 오신 이 바로 정치적 활동입니다. 정치라는 게 꼭 국회에 가서 해야만 그 정치가 아니라요. 사탄이 억눌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상태로 생명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게 다 정치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politics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치라는 것이 왜 정치라는 게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통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이 복지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적인 뭐 환경의 문제 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고통받아. 그것을 다 고통받자고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 정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행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죽은 자를 살리는 행위, 이런 거는 사탄과의 정치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성전의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삭개오 같은 이 그 부패한 세리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일을 하셨던 그 모든 것은요, 우리들이 일하는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다 걸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예수님이 일하는 일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일터, 일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일터는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이야기를 내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이야기대로 했던 것대로 너희가 나에게 들은 대로 너희도 다 가서 해라. 그래서요, 더 샌더 더 센트 관계예요. 보내는 자와 보내 받은 자. 이게 우리 이제 해외 선교 가야만 그 이 보내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가정에 가면 가정으로 보냄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으로 보냄을 받고 친구한테 가면 친구한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더 샌더 더 샌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스킨에스가 소명이란 책에서 굉장히 어렵게 소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단 한 줄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